안녕하세요. 저 블루투스인데. 저 남자친구 있어요. 뭐야? 로트단넷의 주민영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하철 6호선 3번 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동에 사는 이한빛이라고 합니다. 한빛이요. 네. 그러면 지금 쓰신 휴대폰은 어떤 기종이죠? 저는 옵티머스 LTE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네, 그전에도 스마트폰 쓰다가 처음으로 LTE폰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스마트폰이네요? 네. 그러면은 LTE 쓰시니까 많이 빨라지죠? 일단 인터넷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생각보다 빠르고 그래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전에 썼던 휴대폰은 어떤 거예요? 그전에는 벨가를 사용했었는데 좀 아무래도 사용시간이 지나고 다른 휴대폰에 비해서 조금 느려지고 동작도 더디고 고장도 나고 이러더라고요. 네. 지금 이 화면도 더 커지고 그랬잖아요. 그 바꾸신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속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점 더 좋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크게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사용하지 않아서 일단 속도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에 방금 어떤 거 하고 계셨나요? 저는 인터넷으로 그냥 뉴스 기사 같은 거 찾아보고 음악 듣고 네, 그렇게 하면서 주로 네. 일단 뭐 음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글쎄, 음질 자체를 크게 어차피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만족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럼 뉴스는 주로 어떻게 보세요? 뉴스는 그냥 그 뭐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데 들어가서 주로 메인에 뜬 기사들 위주로 읽어봅니다. 모바일 웹에서 브라우저로 사이트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LTE 요금제를 바꾸신다면 요금이 좀 늘으셨나요? 아니요, 그전에도 비슷한 요금제 사용을 했고 전 용량 제한이 있어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냥 매일 하루 종일 써도 별로 많이 더 추가해서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 지금 쓰신 지 어느 정도 요금을 내셨나요? 한 달이 넘어서? 네, 한 지금 두 달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은 크게 차이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데이터는 얼마 정도 쓰셨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사용한 게 한 달에 한 3기가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게 LTE를 쓰신 다음에 좀 늘으신 것 같나요? 많이 쓰시는 양이? 빨라진 것 때문에?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대용량으로 뭔가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서. 동영상으로 뭐 보시고 그런 거 좀 잘 안 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런 걸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조금 더 늘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끊겨서 아예 안 봤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LTE폰 쓰시기 전에는 동영상 인터넷 스트리밍을 보실 때 끊겨서 잘 안 보거나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본인이 보게 되니까 그 정도 사용량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전에도 높은 요금제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음성통화 때문에 그러셨나요? 네, 음성통화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냥 제가 사용하기 딱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저보다는 조금 낮은 요금제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6만 5천 원, 7만 5천 원 정도 요금제 쓰는데 보통 뭐 4만 5천 원, 5만 5천 원 딱 그 무제한 데이터 딱 적용되는 기준으로. 네, 요즘 천 원 줄어서 5만 5천 원. 그 정도 쓰더라고요. 지금 통신사는 혹시 어디 거 쓰세요? 휴대폰 바꾸면서 LG로 바꿨어요. SK요. SK텔레콤 무제한 요금제 쓰시다가 LGU 플러스로 바꾸셨고. 그러면 LGU 플러스랑 요즘에 뭐 여러 통신사들이 LTE 속도 가지고 많이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 거죠? 네, 일단은 불편함 없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 3기가면 그럼 지금 쓰시는 요금제에서는 초과되는 양은 아니었나요? 기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프로모션 기간 중이었나? 그거 저도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3기가 정도 쓰시고 요금제 거의 안에서 맞게 잘 쓰고 계시고 그러면은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 옵티머스 LTE가 화면 그 선명한 걸로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존에 쓰시던 배관을 비교해서 많이 선명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선명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내려야 하는데. 내리셔야 돼, 공덕에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성함이 아까. 이한빈님. 예. 예. 예, 오늘도 무사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금방 내리셔야 돼서 짧게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오늘 블로터 TV, 블로터닷넷, 6호선 3번칸 TV는 새 마이크 보이시나요? 예, 스마트폰용 예, 아이리그 마이크 예, 특별히 이 6호선 3번칸 TV를 위해서 블루투닷넷에서 사주셨습니다. 더 나은 음질로 내일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감사패를 주는 그날까지 6호선 3번칸 TV 계속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